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수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농우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라는 한 질병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아주 가슴 아픈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동반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다가 그 힘들었으니까 노모를 또 살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치매 환자가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족 내에 있으면 돌보는 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타격을 받습니다. 가정 아래 구체적인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지하시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그런 제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다. 그리고 치매 가족은 뭐 하루에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간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령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이 이미 지난 8월 달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중에서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치로 보면 지금 70만 명 정도가 치매로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한국 고령사회가 빨리 진전되니까 치매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치매 관리에 대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치매 안심센터를 시군구별로 하나씩 다 만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국에 한 250개 정도의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는 이제 의사,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 시민상담사, 등등 보조인들도 들어가고 해서, 기본 인프라가 그렇게 있는 시설이 깔립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겠는데요? 예. 한 5년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력만 해도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안정되면 또 터질 수 있는 높은 그 정도의 일자리가 한 2만 7천 개 정도 있는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책임지던 부분을 국가가 케어를 해준다라는 얘긴데요. 실제로 그 치매 환자라든지 당사자 혹은 가족들의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치매에 대한 진단을 그 치매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진단에서부터 치료, 그 돌봄까지 전 과정을 사회복지사가 1대1로 매치가 돼서 각 가정을 1대1로 다 돌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요양보험에 혜택을 보는 사람, 치매 환자 약 절반 이하만 지금까지 국가를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 치매 대상자가 다 혜택을 되고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자가 승인이 되면은 치매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대폭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 금융부담금이 10%로 줄어듭니다. 치매를 검사를 받으려면 뭐 MRI 촬영이라든가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치매국가 책임자에서 그 한 40만 원 정도로 한 60% 정도가 감축이 되면 직접적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치매가 사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이제 신경 쓰이는, 뭐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신경 쓰는 일인데요. 이번 대책을 보니까 국가가 치매 R&D에도 치매 R&D에도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치매에 대해서 어떤 사회 안전만 그러면 돌봄 서비스만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치매로서 여러 가지 기기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돌봐주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특히 치매 R&D를 권한다는 것은 치매를 가능한 빨리 발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쉽게 빨리 발견을 하고, 발견되었을 때 그 치매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도 개발하자는 것이 치매 R&D의 주된 초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 삶을 바꾸는 복지,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노인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현재 월 한 20만 원 받는 것에서
25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변 친척이 자기를 돌봐줄 친척이 좀 괜찮게 살면 국가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조금 분실한 받지 않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그런 제도를 내는 것도 계획을 합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각종 제도들을 보건복지부가 지금 심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정말 다양한 정책을 숨가쁘게 이제 실행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것만큼은 복지 정책 꼭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포부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 각 출발선이 국민들이 누구나 기본 생활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복지 정책의 어떤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일상으로 먹고 쓰고 하는 생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자기가 잠자리를 쓰는 주거에 대한 보장, 또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의료에 대한 보장,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육 보장,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든 자기가 사업을 하다 망했건, 자기가 장애가 있건, 또 자기가 일시적으로 실업을 했건, 또 뭐 잘 살고 있건 그런 관계없이 기본 생활은 보장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어떤 복지의 기본 출발이면서 첫 출발이면서 또 계속 도달돼야 되는 어떤 목표점이기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한 기본 생활 보장, 이것이 제가 꼭 실현하고 싶은 그런 복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